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제67회 정기총회에서 신임회장으로 연동교회 이성희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이성희 신임회장은 교회와 사회의 갈등을 극복하고 화해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홍현 기자입니다. 이번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제67회 정기총회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의 추천을 받은 연동교회 이성희 목사가 신임회장에 추대됐습니다. 하지만 정년 은퇴를 앞두고 있는 이성희 목사의 회장직 선출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교회협의회 헌장 조항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반대의 뜻을 밝혀 선임 직전 진통을 겪었습니다. 본래 기독교 한국 루터회에서 이번 회장을 추천하는 순서였지만 총회를 앞두고 루터교가 내부 사정으로 회장을 맡을 수 없다고 전함에 따라 다음 순번이었던 예장통합교단에서 급히 회장직을 맡게 돼 적임자로 이성희 목사를 올린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장통합 측은 짧은 시일 안에 논의가 이루어지다 보니 마땅한 인물을 찾기가 어려웠다고 밝히며 결국 회원 교단들의 양해를 얻고 선임이 결정됐습니다. 이성희 신임 회장은 총무를 도와 교회와 사회 안에 존재하는 갈등을 극복하고 화해하는 일에 앞장서겠다며 교회의 변화와 하나님의 정의 세움에 힘쓰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과 함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총무 중심적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1년 동안 총무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또 모든 교단이 잘 유치하고 화합할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우리 모든 회원 교회들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함께 협력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평화를 이루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라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총회에서 이용정 총무는 보고를 통해 한국교회의 일치와 갱신, 변혁을 위해 나아갈 것을 밝혔습니다. 이 총무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해 화평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평화를 이루기까지 있는 힘을 다할 것이라며 한국교회의 변화를 위한 새로운 중심을 만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이 땅에 고통받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을 탐구하고 이를 따를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그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새 계명의 길을 걷기 위해 우리 자신의 변화를 위한 성찰과 이웃사랑을 넘어 원수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영성과 정행의 길을 걸을 것입니다. 국가뿐 아니라 이제는 교회까지 진보 보수의 분열로 갈등이 큰 시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이제 갈등의 치유가 가장 중요한 사역임을 깨닫고 화합을 이룰 수 있도록 힘쓸 것을 다짐했습니다. 시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